이 노래는 앞으로 뭐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 이 노래만큼은 항상 이 10월 마지막 주 되면 온 라디오에서 이 노래 다 틉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온 라디오와 온 방송에서. 심지어 2019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용 씨는 올해 10월 마지막 날은 2017년에 잡은 약속이었다고 밝히면서 잊혀진 계절에 멈추지 않는 파워를 인정했죠. 미나 씨도 먼 훗날 잡은 약속이 있어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제가 2002년 겨울에 이제 처음 SM 숙소를 들어왔잖아요. 윤호윤호 씨가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전지현 누나 완전 진짜 엄청난 팬이란 말이에요. 거기 타임머신을 묻는 게 뭐 나와요. 타임머신 아니고 타임캡슐. 아 타임머신. 아 타임머신 발명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눴어요. 왜 야 윤호윤호 발명왕이야. 윤호윤호 씨 거 특허. 발명왕이야. 특허 낸 게 몇 갠데. 그러니까. 전화한다나. 이번에 마스크 끼고 음료수 마신 것도 특허 냈잖아요. 어머나. 열정왕님. 아 예 오늘. 네 형. 어 윤호야. 네 형. 야 발명왕. 야 나도 촬영하고 있어. 저는 발명왕 촬영하고 있어. 어 야 나 발명왕 얘기하다. 난 20세기 히트송 얘기하다가 나 저 얘기했거든. 윤호야 우리 너랑 나랑 동해랑 2002년도 겨울에 우리 타임캡슐 묻어간 거. 타임머신에 발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타임캡슐 묻었었어요. 타임캡슐 묻었었어요. 그지? 그래서 윤호야가 발명 최고야. 알겠어. 윤호야 발명왕 형이 언제나 응원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 물론 성수동에 있는데 형 다르면 형 오늘 주제가 잠잘 때 불편해요예요. 잠잘 때 잠 잘 자요 형? 아 나 불면증 심하지. 윤호야 그것 좀 너가 또 발명해줘라.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형 어떨 때 잠이 좀 그나마 잘아요? 뭐 빨대 꽂으려고 했다가 지금 쪽쪽 빨리고 있는데요? 아 형은 이제 만취된 상태에서 가장 잠이 잘 오긴 하는데. 알았어 윤호야 그럼 형이 또 문자 할게. 고마워. 네 형님. 야 이게 뭐야 서로 방송 중이야. 이게 뭐야. 아니 윤호한테 빨대 꽂으려고 했는데 여보 여기 쪽 꽂으라면서. 어 그래서 아무튼 이용 형님께서 데뷔한 82년도 가요계가 진짜 산울림에 내게 사랑은 넘었어.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나은혜 형님의 잡초 전현욱 형님의 종이약 진짜 엄청난 노래들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2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시상식에서 가왕 조용필 씨를 제치고 어이구야. 최고 인기 가수상 일명 가수왕과 최우수 가요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최정상에 올랐죠. 사실 그리고 잊혀진 계절이 커버 무대가 진짜 많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아 인순이 선생님은 모든 노래를 다 인순이 노래로 만들어. 하기 전에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제가 얼마 전에 변진섭 형님의 너에게로 또다시는 선보였었죠. 네. 제가 애창하는 가을곡.
젖은 눈으로 내 손 잡으면 모두 잊으라 했지. 너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언제나 내가 없으면 슬퍼진다고 말하던 너. 가을에 딱이다, 가을에 딱이다. KBS 조이